오늘은 게맛살 튀김하고요. 그다음에 테리야키 소스로 만든 닭고기 볶음하고 레몬크림빵, 레몬빵, 그다음에 슈크림빵, 그다음에 우리 파운드 케이크 준비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오시자마자 너무 신기해요. 파란색 빵은 처음이에요. 파란색 빵 되게 묵직해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기에는 이 두께 보세요. 이 사이즈 봐. 좀 이따가 먹어보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게맛살이고 여러분들 이게 미국에서 제일 작은 고추야. 미국 고추. 되게 크죠? 요게 제일 작은 걸로 제가 골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우리나라 고추처럼 이쁘게 빠진 게 아니라 되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준비해 봤고요. 오늘 이제 비주얼은 요런 식으로 가요. 네. 데리야끼 소스 해가지고 제가 아주 훈제처럼 잘 구워낸 거.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구입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음료수는요. 자, 오늘은 체리 레몬레이드 갈게요. 네. 체리 레몬레이드 갈 거고요. 네. 네. 탄산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음료수는 여기다 얼음에다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도넛츠 레몬빵이 좀달 수도 있어서 네, 우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또 그러실 거죠? 막걸리죠. 막걸리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자주 먹는 샐러리 김치 대용으로 먹는 거. 네,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따기 전에 아시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딴 단어 시간. 네. 자, 3초만 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 다른 단어 다 알겠지만, 요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아셔야죠. 아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하라는 의미에서, 짜다, 맵다, 달다, 쓰다. 가겠습니다. 자, 짜다. salty, spicy, sweet. 네. 그 다음 빨리빨리 읽으세요. 맨 마지막 읽으세요. 네, 이건 발음 좀 굴려주셔야죠. bitter. beer 아니죠. bitter. 제 발음은 구려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만 스펠링 잘 봤다가 저게 짜구나, 맵구나, 달구나, 쓰구나. 저그 정도. 이거는 4초 갈게요. 네, 요 정도는 아셔야죠. 이 정도 4개는 아시고 해외여행 가셔도 이건 짜다 맵다 달다 굿 좋다 이런 표현 하실 줄 아시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짜다 salty spicy sweet bitter. 네, 여러분들 네 영어는 좀 굴려주세요. 재수없게 굴려야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입안에서 오물음을 우리나라처럼 salty spicy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굴려주세요. 자, 4초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는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놨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 또한번 반복할 거고요. 제가 이 단어 되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알아주셔야죠. 네. 여러분들 회화가 영어든 일본어든 늘 똑같은 단어에서 계속 활용되는 거 아세요? 실용회화는 어렵지 않아요. 네, 탄산수 오늘 체리 레몬레이드 딱게요. 첫 잔에서 그 똘똘똘똘 거리는 거참 꼴꼬닥꼴꼬닥. 왜 소주도 왜첫 잔에서 왜그 느낌 좋지 않아? 꼴꼬닥. 네, 자, 제가 며칠 레몬빵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이게 좀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먹고 바로 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제가 소스를 여기 뿌리는 소스 좀 매운 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 진짜 매워, 여러분들. 요 소스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레드 핫이라고 돼 있죠? 네, 요 소스 뿌려서 먹을게요. 오늘 제가 자주 후드티를 입어서 그런지, 네.
이렇게 되네요. 가위. 가위. 자, 일단 게맛살. 게맛살을 이렇게 좀만 옆으로 가고요. 네. 샐러리 있죠, 당연히. 네. 계속 계산. 그래서 일단 한 이렇게 비주얼은 이렇게 가요. 속에 게살 여러분들 여기서 또 싸진 않아요. 응? 네, 게살 맛있어요. 네. 응? 네. 맛있어? 게살이 제일 매운맛. 이게 맵다. 게살? 매워. 속이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 맛있는데요? 단무지. 맛있어요. 속에는 이렇게 여기는 튀김에다 후추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완전히 그냥 아주 색깔이 예쁜 튀김 색깔이 아니라 튀김 옷을 입힌 게 아니라 후추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딱 검무쭉쭉하게 보여요. 죄송합니다. 바깥에 강아지가 지나갔어요. 자, 치킨을 한번 여기다가 배추. 사랑. 안 돼. 이렇게 이걸 넣고 이거 하나 넣고 단무지 넣고. 어? 죄송합니다. 어, 얼굴 빨개졌어. 사랑. 네. 달아요. 소스가
짜진 않아요. 이거 제일 작은 거. 하나도 안 매워요. 맛있다. 개맛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일 작은 거예요. 큰 거는 이만해. 진짜 이만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옷이 막 후드티가 막 뒤로 올라가 모자때 막. 당 냄새도 하나도 안 들고요. 미국 고추는 속에 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요? 이거 7불. 만드신 거 아니죠? 산 거예요. 7불 정도? 세금 포함 7불이에요. 6,990원. 여기도 상술인가봐. 대부분이 3.99, 4.99, 5.99, 6.99, 9999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6.99요. 그 맛은 언제 먹어도 먹고 싶어. 배가 불러도. 그죠? 게살. 그 맛살. 맵진 않아요. 그쵸? 홈쇼핑 전용 멘트. 여러분들, 매진? 임박! 이제 수량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막 이런 거.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요거랑 요거랑 구성품이고요. 이건 세트로 가죠. 요번에 오늘 구입하시면 소스 10개 갑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어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마이크 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 주시면 나중에 수량 확보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매진입니다. 이러고 가죠.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믿고 사셔야죠. 그죠? 홈쇼핑 그분 같아요? 진짜 잘하죠? 홈쇼핑도 잘할 거고, 나 라디오 시켜주면 잘할 거야.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시켜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이 2.99, 1.99, 99. 99센트. 있어요, 그런 거. 네. 배고팠어요.
실감 없죠? 아, 이거는 진짜 닭고기 살만 어떻게 이렇게 뼈는 하나도 없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이렇게 이렇게 윤기가 쪼르르 졸졸 이렇게 쫙 나오죠. 그럼 하나 더 싸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배추 어서 나셨어요? 언니 거기 제니퍼니? 여보세요? 거기 미국인데 배추 어서 났어요? 배추 팔아요. 근데 맛이 없어요. 차이니스 배추라고 해서요. 맛이 없는 배추 팔아요. 내가 훔쳤겠어? 내가 길렀겠어? 막 아까 막 너무 재밌었어요. 배추 어서 났어요? 샀어요. 사랑. 근데 이거야? 이거? 응? 다 먹을 거야. 이거 먹고 싶었어. 먹어볼까 그럼? 이거 먹고요. 우리 알쏭달쏭님 진짜 미국이면 타지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진짜 미국이에요. 힘내라고.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라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생방송인 거는 인정하시죠? 우리 알쏭달쏭님, 봐봐. 여기 지금 어머, 내 이마! 여기 동그란 거, 요거, 이거 햇빛이에요, 햇빛. 이거. 요 브라인드에서 들어오는 햇빛. 생방송이고요. 지금 미국 날씨 너무 좋고, 지금 오전이에요. 9시 55분. 사랑이 배고픈가 봐요, 해서. 자, 야, 이거 진짜, 오, 여러분, 무게도 있어. 우리 멸치볶아님, 어서오세요. 이 무게가 있어서 또 떨어지려고 그래. 진짜 이게 실하거든요. 야, 여러분들, 무게가 있어서. 아, 정말 떨어져. 이게 진짜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들 이젠 봐. 레몬크림? 일걸요? 먹어볼게요. 야, 진짜 이렇게 실해. 여러분들 이거 농담이 아니야. 화면 잡히나요? 정말 빵은 진짜 빵은 안 보이고 이게 다 잼이야. 대박. 흘러요. 먹어볼게요. 진짜 대박. 나 흘러. 어떡하지?
진짜로 미국인데. 우리 알쏭달쏭님 고맙습니다. 바로. 근데 피자는 슈크림이에요. 슈크림빵. 맛있어. 매운맛은 안 나. 와. 와우, 알쏭달쏭님 반갑습니다. 제가 먹느냐고 가지 마. 제가 먹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닉슨 뭐가. 알겠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수석. 와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찡님 어서오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달아. 달고 먹고 싶어서 그런지. 사람. 그러지 마. 밖에서 조금 이렇게 드릴 소리가 나니까 우리 사랑이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찐이 오늘도 택시 안에서 지나치면 안 돼요. 택시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네. 우리 안전 운전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잼 봐봐. 진짜 잼이 이렇게 뒤로 진짜 잼이 대박. 어쩜 이렇게 잼이 이렇게 지금 이게 진짜 빵보다 잼이 아, 미쳐.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었어. 글쎄.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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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우리 알쏭달쏭. 이 슈크림.
우리 알쏭달쏭님 고맙습니다. 네. 와우. 미국 가족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빵을 먹고 있어서 리액션이 좀 힘든데 나중에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슈크림이야. 어떡하지? 오. 정말 많았지? 그러겠어요. 이 잼 무게 때문에 무거워. 이것도 여러분들 잼 봐봐. 잼 올라가게 봐봐. 고맙습니다. 우리 알쏭님 현철입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숙면하세요. 고맙습니다. 총상 오였습니 나사요. Sweet dreams, good night. Thank you. Yeah, 그럼 파란색 밑에서 막 잘 긁어. 고맙습니다. 나 끊기고. 전 괜찮아요. 타지에서 고생하시는데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생각하세요. 멋있어. 우리 알쏭달쏭이 참 멋있으신 거 같고 정말 젠틀하시고 정말 쿨하시고 나이스. 나왔어. 고맙습니다. 충성. 아픈 게 제일 서럽죠. 그리고 해외생활 하다 보면 많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뭐랄까. 연이어서 가시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날에 내가 자신 만만해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막 난쟁이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와우.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죠. 가끔씩은. 네, 우리 알쏭달쏭님께서 충성! 충성! 와우! 충성! 와우, 고맙습니다. 우리 알쏭님께서 계속 이렇게 쭉 달려주셨어요. 5443에 힘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움직이네요. 네. 네. 네, 가끔씩은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플 때 많이 힘들죠. 근데, 마음이 안 다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갑자기 우리, 그런 말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알쏭달쏭님 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들어오셨다가 감사합니다. 숙면하세요. 환절기입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위트 드림스 굿나잇. 오야스미 나사이. 고맙습니다. 네, 총상. 어떡하지?
고맙습니다. 어우, 갑자기 오셔가지고 팬가입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쭉 달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와우. 네, 우리 애교님 어서 오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사랑이가 유난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요 저를. 저, 이거는 슈크림이에요. 레몬빵 아니에요. 우리 피조님 계시죠? 레몬빵 아니고요. 슈크림빵. 우리 진땡님, 진땡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 알쏭달쏭해. 진짜 알쏭달쏭, 그죠? 그쵸? 리액션 좀 보이시지 못하지만 열심히 할 텐데. 이거요? 파운드 케이크 그냥 위에. 얼굴 빨개졌어, 매워. 얼굴이 새빨개졌어. 고추 매워요. 어, 진짜 미국 파운드 케이크 궁금해요? 이거 잠깐만 초등만 대고 내 사이네. 카라스기로. 진짜 아까 안 맵다 했는데 마지막 여기가 입술이 지금 부었어요. 눈물 날라 그래. 뭘 어떻게 해야 돼? 아, 매워. 아, 이 마지막 고추. 콧물 나고 죄송합니다. 추하게 쓰려. 잠깐만, 아, 매워.
매워요. 오, 입술이 막 얼얼한데요? 여기가 혓바닥이 혓바닥 이상해. 이거 속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먹어보라고요. 이렇게. 매워. 우리 에이시비님 충성. How was day? How are you? Good to see you again. 반갑습니다. 어저께 주사 맞는 시간 딱 맞게 가셨어요. 어저께 정말 전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만들어서 그렇죠.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미국 빵 진짜 여러분들 강추라기보다도 너무 달고 너무 담백하죠. 그리고 잘 만들었다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달아. 이 정도 두께에 이렇게. 우리 LCB님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우리 LCB님이 하신 말이 제가 한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좀 위에 거 걷어내고 드시라고. 너무 달아서 여러분들 살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 아파요. 근데 이거 간혹 가다가 못 드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 준서님, 네, 그죠?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 내가 막 버리면 죄악이야, 그죠? 너무 달아. 우리 엘스비님 전대 후유증.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부드럽다. 와,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몰라. 비주얼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달아. 진짜 달아. 아시죠? 그 느낌? 조금만. 아우, 그래도 속에 촉촉하게 이 죄송합니다. 미국 빵은
촉촉하게 그 버터 향이 딱 입에 딱 깨물었을 때 그 버터 향과 그 고소함과 그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기하고 다르세요. 찍어 먹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진짜 좋아요. 얘는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맛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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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요. 되게 진하고 아주 와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요. 대박. 정말 진짜 무거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크,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드셔볼래요?